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오늘은 양액재배, 펄라이트 배지에서 짓는 양액재배 관련해서 생육 상태, 그리고 제가 작업한 내용들,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5일차. 5일차 돼서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좀 활착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파리를 3장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겨순을 2개를 남겨놓고, 그 밑에 있는 요 순은 제거를 했습니다. 이쪽도 보면 맨 아래에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뜯어 잘라냈죠. 이렇게 순을 제거를 해가지고 두 개씩만 남게끔 요런 작업을 5일차에서 6일차 넘어가면서 오늘 오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체크! 오늘은 4월 8일이고요 3, 4, 5, 6, 7, 8 6일째네요 6일째. 네, 6일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이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이 겨순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파리 뒤쪽에도 깨끗하고, 근데 지금 물량이 좀 적게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진하고 뻣뻣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순 쪽에서. 네, 지금 순 쪽에서 되게 뻣뻣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도 그렇고. 네, 저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쪽으로는 물이 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대로 들어가서 괜찮은데 지금 이쪽 동쪽 편인데 이쪽은 좀 물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은, 지금 양액기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이 조금 덜 들어가서 여기가 조금 더 억세게 나오는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라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올 겨울이 조금 추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일반계 미니드림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요 담배가루이 이제 바이러스 쪽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레들한테 조금 많이 민감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뽑아보려고 하면 뿌리가 지금 잡히기는 했는데 이제 약간 뚜석뚜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100% 활착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수분을 얘네들이 제대로 다 못 올려서 그런 건지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 그건 양액기계를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약도 한 번도 더 안 쳤고 벌레들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요 옆에다가 총체 관련해 가지고 총체 번데기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배지에다가 조금 섞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16일이고요 정식한 지 이제 14일 차 된 날입니다. 색깔은 일단 시꺼멓습니다. 요 품종이 절간이 조금 긴 것 같아 가지고 네, 좀 절간을 좀 짧게 키워보려고 야간 온도도 한 15도, 13도까지도 떨어뜨려 보고 요즘에는 한 18도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물량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시도 조금 세게, 저는 1.0씩 한 3일 정도 주다가 바로 2.0대로 올려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까만 것 같아서 1.8이나 1.6 정도로 조금 내려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14일 만에 지금 겨순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라오죠. 네, 겨순들이 좀 올라오고 순 쪽이 조금 노란 거는 뭐 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낮에 이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찐 녹색이 됐다가 야간에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양분들,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광합성해서 축적해 놨던 에너지를 이제 몸 키우는 데다가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 쪽이랑 이쪽은 노래지는, 잎이 조금 노래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해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녹색이 집척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4월 15일이죠. 15일에 약주를 잡고서 LT라는 농약과 트리보라는 농약을 섞어가지고 네, 응애, 총체 그리고 이제 담배가루이 관련해가지고 한번 소독을 했습니다. 뭐 지금 끈끈이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가루이 뭐 응애, 총체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이파리를 봐도 네, 뭐 응애나 총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데 네,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리 한번 쳐줬습니다. 또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벌을 넣기 전까지 네, 벌 독성이 있는 그런 농약을 치게 되면 벌을 한 2, 3주 정도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벌들이 그거를 또 먹고 또 비실비실 거리다가 또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다 비실비실 되다가 다 죽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지금 외벽 바로 옆에 있는 데라서 좀 춥습니다. 춥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슬점이 잡혀가지고 이파리에 물이 잡혀있는 애들이 있네요. 이렇게 물이 맺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이슬점이랑 맞아가지고 좀 과습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파리에 곰팡이 같은 것도 지금 유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슬점에 닿지 않고 물이 안 맺히게끔 하려고 관리를 하는데 이쪽이 워낙 좀 추운 자리다 보니까 또 춥고 습하면 또 이슬점이 계속 온도가 올라오거든요. 환기를 또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환기를 시켜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슬이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뭐 많이 맺히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두 군데 뭐 이렇게 맺힌 거 가지고서는 뭐 전체가 다 맺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토마토들이 한 1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위로 올라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눕혀준 겁니다. 우측으로 하나, 좌측으로 하나. 예, 이건 좌측으로 눕혔고 이건 우측으로 눕혔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 정도부터 겨순 치는 거를 조금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네, 조금 더 자란 후에 이제 집게 작업을 하면서 겨순을 또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거는 이 정도 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